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과 유럽 국가의 경우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서 국내 기업의 실익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국산엔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장착해 외국산 전기차에 비해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상한책을 약 20만 엔가량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자연은 이들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해서 국내 기업의 실익을 높이고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